2023년 12월 15일 이곳은 병년함. 이틀 전 이곳에서 2자 볼락을 잡아냈다. 그래서 오늘도 도전. 그러나 날씨가 전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 오후 늦게쯤에 그쳤다. 그 여파로 인하여 바람이 심하게 불고 바람은 파도를 일으켜 이거 낚시해야 되나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거기다가 지금 시간이 딱 간조 시간대에 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만 즐비하다. 낚시를 그나마 할 수 있게 물이 10cm라도 들기를 기다리다 보니 해가 져버렸다. 아무래도 오늘 포인트 선정은 실패인 것인가? 아니, 포인트 선정이 실패가 아니라 오늘 같은 날 낚시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도 나왔으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는 심정으로 낚시를 시작해본다. 파도로 인해 바다가 뒤집어진 이 난리통에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뻘짓인가 싶다. 자리를 약간 이동해 그나마 파도라도 덜 치는 포인트에서 볼락 한 수 겨우 했다. 아무래도 이 포인트는 이 녀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듯 싶은데, 이 녀석을 방생해주고 병년왕 방파제 테트라포드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보기로 한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파도가 치는 것은 매한가지. 이 험한 날씨에 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해도 난 제정신이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라도 좋다. 오늘 꼭 볼락 씨알 관계없이 두 자리 이상 잡아내고 말 것이다. 병년항에서 비바람에 식겁하고 포인트를 이동한 곳은 남해상주 해수욕장 부근 배양 장가기 전 자그만한 방파제. 항과 바지를 연결한 철다리에서 배양장 쪽을 바라보고 비바람을 맞으며 낚시를 시작. 일단은 오른쪽에 위치한 테트라포드 주위부터 탐색을 해본다. 테트라포드 부근에는 분명 씨알 관계없이 볼락이 은신해 있을 것이다. 기트, 한 마리 왔다. 그러나 드르륵 하는 입질만 안겨주고 도망쳐버린 볼락. 자리를 이동해서 한 마리 걸어올렸다. 이 상황에 낚시하는 나나 낚여 올라오는 너나 서로 제정신은 아니지 그치. 한 마리 잡아낸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탐색을 해본다. 비는 많이 오는 것도 아닌 가랑비. 아주 그냥 폭우처럼 쏟아지면 오늘 낚시 못하겠다 싶어서 미련 없이 철수할 것인데, 딱 그칠 듯 말 듯 하면서 사람 간 보는 듯 내려대니 이거 조금 있다가 그치겠지 싶어서 비를 맞으며 낚시 중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현재 옷이 젖어들고 있다. 다시 자리를 이동. 이곳은 상주 해수욕장 반대편 유람선 선착장과 흙집이 있는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잡았나피 신TV에 잡았나님께서 합류해 비를 맞으며 두 사람이 함께 볼락을 노려본다. 비는 내려 수온은 떨어지고 파도로 인해 울렁이는 물살로 볼락은 예민해졌을 것이고, 생각해내라. 볼락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내야 한다. 지금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볼락이다.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볼락이라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지 볼락의 입장에서 상상해보라. 나는 볼락이라고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볼락의 입장에서 생각해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낚시를 했는데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는다. 다행이다. 내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부턴 역지사지 뭐 이딴 것은 없다. 그냥 발품 팔아가며 여기저기 막 무대포로 쑤셔보는 낚시를 할 것이다. 여기가 좋겠네. 탐색해볼까? 볼락이 없구나. 그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보지 뭐. 누가 봐도 여기는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탐색해본다. 빛도 없고 수심도 얕고 거기다 맞바람이지만 양옆에 석축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믿고 캐스팅을 해보는 것이다. 히트,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탈탈탈거리며 올라오는 볼락. 역시 볼락 낚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야. 그래서 볼락 낚시는 예로부터 발품 낚시라고 선배 조사님들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정도 씨알이면 이 기상조건 속에서 왕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씨알이다. 또 자리를 이동한다. 이번에는 이곳에서 낚시를 해볼까? 이곳에서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캐스팅볼을 떼어버리고 1.5g 지그헤드 채비로 볼락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이동하는 포인트마다 캐스팅볼을 이용하여 멀리 채비를 날려 장시간 탐색하기보다는 비거리가 짧은 지그헤드를 이용해 빨리빨리 치고 빠져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함인 것이다. 한 자리에서 4번 이상 캐스팅하지 않는다. 4번 캐스팅해보고 있던지 없던지 다음 장소로 이동. 현재 비는 그쳤지만 언제 또 올지 모른 상황이다. 리트리브 중 살짝 숏바이트가 났다. 숏바이트 무시하고 계속 리트리브를 하다 보니 한 마리 걸린다. 이놈 힘을 꽤나 쓰고 있다. 시야를 기대해 볼 만한데. 알배기 볼락이 올라왔다. 조그만한 녀석이 뱃속에 알은 무지하게 들어있는 모양이다. 15cm가 들여나 안 들여나. 다음 낚시할 장소는 철다리 건너 바지에서. 이 포인트는 철다리 바지가 두 곳이 있는데 이 철다리는 횟집 앞에 있는 철다리인 것이다. 철다리를 건너서 바지 왼편 모퉁이에서 석축을 바라보며 캐스팅을 해보기로 한다. 반응이 없다. 거기다가 왼편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어서 밧줄이 많아 마음 놓고 풀 캐스팅을 할 수가 없다. 자리를 이동해 오른편에서 캐스팅을 해보기로 한다. 볼락이 있으면 물 것이고 있어도 물기 싫으면 안 물 것이다. 가랑비 이거 많이 맞다 보니 그냥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거나 할까. 볼락이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이 날씨에 당연한 것이고 뭐 지금 본인의 내적 상황은 이렇다고 말할 수가 있다. 기트, 마음을 비우니 볼락이 쉽게 잡히는 듯하다. 요놈 요것도 괜찮은 씨알인 듯 싶다. 힘을 제대로 쓰고 있다. 이놈 역시 알배기 녀석이다. 이곳에 볼락 전용 산부인과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나 알배기들이 잘 잡히는 것이야. 여기는 아니었는데 싶었던 자리를 다시 또 가본다. 처음에 탐색할 땐 채비가 캐스팅 볼 채비였고 지금은 지그헤드 채비라 다시 탐색해보는 것이다. 일단 바람에 의해 라인이 스풀에 느슨하게 감겨 정리를 하는 중이다. 이걸 무시하고 계속 낚시하다가는 후루룩 또는 줄꼬임이 발생되어져 버린다. 히트, 채비를 캐스팅볼에서 지그헤드 채비로 바꾼 이후로는 입질이 잘 들어오는 듯하다. 아무튼 이 날씨에 이런 조과라면 인간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요놈도 알배기. 아주 그냥 개나 소나 다 알배기야. 지그헤드를 제거하고 한 번 더 시야를 확인 후 방생한다. 한 번 더 같은 자리를 공략해 본다. 별다른 액션 없이 리트리브만. 그리고는 채비가 거의 다 올 무렵 입질이 들어오는 것이다. 비바람 부는 날 누가 볼락 낚시가 안 된다고 그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날 볼락 낚시 안 된다고 내게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북동풍인지 북서풍인지 둘 중에 하나인 바람이 불 때는 볼락 낚시가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있는데 말이다. 기트. 아무튼 지금 부는 이 차가운 바람은 북동인지 북서인지는 아닌 듯하다. 이렇게 잘 잡히니 말이다. 그냥 내게는 비맞고 맞는 추운 바람일 뿐인 것이다. 이 계절에 비맞고 맞는 바람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도 다 차갑다. 기트. 계속적인 볼락들의 입질. 이놈은 체형이 홀쭉한 게 알배기는 아닌 듯한데. 알배기가 아닌 게 아니라 볼락이 아닌 완전 다른 어종이다. 오럭새끼. 일명 조피볼락. 아무튼 비 맞고 낚시 재밌게 했다. 추워서 낚시는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